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경상북도 예천의 용문사입니다.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소나무숲 사이로 골짜기 안쪽에 용문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. 바로 이 용문사는 소백산자락에 위치한 영남 제1사찰이라고 하는데요. 이 용문사는 조선시대 때 왕실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용문사의 바로 뒷산에 문효세자, 그러니까 정조의 맏아들인 문효세자의 캐실이 있고요. 그리고 경내에서 동편으로 능선이 용문사를 감싸고 있는데 그 능선의 끝지점에 바로 태비 윤씨 태실이 있습니다. 저 능선 끝지점인데요. 저곳에 지금 태실이 보이고 있습니다. 접근로가 아주 잘 경계가 되어 있네요. 용문사에 수차례 저도 답사를 왔지만 이 태실은 처음 와봤습니다. 아주 덥네요. 지금 오늘이 2023년 8월 3일입니다. 아주 찌는 듯한 더위인데요. 가족과 함께 단양 지역에 잠깐 휴가를 왔다가 용문사를 좀 이 태실을 보기 위해서 저 혼자 지금 용문사에 왔는데요. 아주 덥습니다. 용문사 경내에서 한 5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. 능선 끝지점에 이와 같이 평평하게 넓게 대지를 조성해서 거기에 태실을 마련을 했네요. 저도 여러 개의 태실을 보았고 또 전국에 많은 태실들을 보기 위해서 많이 답사를 했는데 이와 같이 태실, 석암을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곳은 이렇게 많지가 않고 이렇게 큰 규모의 석암은 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. 어쨌든 태비 윤씨는 조선의 9대 왕이었던 성종의 비자 연산군의 어머니였죠. 1479년에 왕비에서 태위가 된 후에 1482년에 사살이었습니다. 좀 안타까운 일이죠. 연산군이 즉위한 이후에 제헌 왕으로 추존되었다가 중종 반정 이후에 복귀가 되었는데요. 이미 세월은 다 지나간 지였죠. 어쨌든 이 태비 윤씨 태실은 성종 9년에 만들어졌고 왕비가 된 지 2년 뒤에 가봉이 되었습니다. 그 사찰 경내에서 한 500m 떨어진 자리인데요. 마찬가지로 문효세자와 마찬가지로 1930년대 발굴도사가 되어서 태양아리는 현재 경기도 서삼릉으로 옮겨져 있는 상황입니다. 지금 보시면 이와 같이 태실비를 세웠던 석조물과 그 다음에 둥그렇게 생긴 태실을 놨던 자리죠. 그리고 옆에 사각형태로 태실을 만들었습니다. 상당히 규모가 큰 태실입니다. 이 태실비는 귀부를 마련했고요. 귀부 위에 이와 같이 비신과 이수를 마련해서 이곳의 어떤 농도, 성격 이런 것들을 갖다가 새기고 보통은 뒤에다가 이제 건립 시기를 알 수 있도록 새깁니다. 뒤에 건립 시기를 알 수 있는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 잘 보이진 않지만 건륭 14년인가요? 네,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. 귀부가 왕실에서 만들어졌는지 아주 잘 만들어졌죠. 우리가 조선 후기의 귀부가 굉장히 퇴화됐고 또 쇠퇴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조선시대도 석조미술의 중심이 불교에서 유교, 무덤 쪽으로 갔을 뿐이지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석조물, 오히려 그 이전에 만들어진 석조물에 비해서 조각기법이나 정교함이 더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상당히 잘 만들어진 귀부와 비신이 아주 많습니다. 우리가 조선시대를 달리 평가해야 됩니다. 다시 말해서 이전에 비해서 석조미술의 수준이 퇴퇴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발전을 했는데 다만 그 중심이 불교에서 유교로 무덤 쪽으로
옮겨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아주 잘 만들어진 석기고요. 그리고 태시를 놨던 것이고 태시를 보면 상당히 규모가 크네요. 뭐 거의 기계로 깎은 듯한 느낌이 들 줄 있도록 잘 깎았습니다. 표면도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했죠. 이쪽에는 쇠기홈이네요. 아주 대형의 큰 돌을 잘 깎았습니다. 이걸 어떻게 깎아서 옮겼는지 대단합니다. 안쪽에 홈이 있고 물이 빠지도록 한 홈이 있고요. 그리고 표면에 잘 깎아서 이 안쪽에 태항아리 등을 넣었겠죠. 뭐 태지석도 이 안에 넣었을 것 같고요.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. 이 뚜껑돌 상당히 규모가 큰데 모형이네요. 좀 진짜인 줄 알았네요. 모형을 아주 잘 만들었네요. 아마 여기에 묻혀 있는 게 진짜인 것 같습니다. 저도 속았네요. 요즘에 아주 모형, 가짜를 만드는 기술이 상당히 발전했음을 알 수 있죠. 만약에 이걸 돌로 만들었다면 저도 그냥 꼼짝없이 속을 뻔했습니다. 어쨌든 태비윤 씨의 태실인데요. 우리나라에 많은 태실도 잘 남아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와 같이 파손되거나 파헤쳐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우리 역사의 아픔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나라가 굳건하게 국력을 길러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그대로 후손들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. 또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다시 우리가 침략을 받아서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이렇게 파헤쳐지는 일이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.